100년의 역사가 있는 마산 진전초등학교 여항 분교터에 학교 급식 연구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학생들은 발음 먹거리를 위한 요리 체험을, 학교 급식 조리 종사자들은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실습과 연수를 할수 있는 전용 공간이 생긴 건데요. 이재경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노란색 모자와 앞치마를 입은 초등학생들이 형형색색의 반죽을 만지작거립니다. 학생들은 반죽을 이리저리 떼내보며 당근과 같은 텃밭 채소 형태로 쿠키 모양을 만들어 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게 재밌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만드는 것은 조금 어려웠지만 그래도 재밌었고 생소한 체험이 해봐서. 건강을 위해 반죽은 밀가루가 아닌 쌀을 이용했고, 백년초와 시금치, 호박을 활용한 천연색소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쿠키의 주인공이 뭐라 그랬습니까? 맨 처음에 쌀이 주인공이었죠? 1999년 폐교된 진전초등학교 여항 분교 터를 활용해 만든 학교 급식연구소 맛봄에서 열린 조리 실습 체험 프로그램 현장입니다. 이번에 쌀로 처음 만들어 봤는데 생각보다 재밌었고, 제가 그냥 평소에 사 먹던 거랑 좀 다르게 야채 맛도 조금씩 나는 것 같고 맛있었어요. 학교 급식연구소 맛봄은 질 높은 학교 급식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식생활 실천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0월부터 설립이 추진돼 왔습니다. 지난달 17일 문을 열었고 700명 넘는 학생들이 이미 이곳을 다녀갔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요리 체험은 물론 학교 급식 관계자들의 조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학생들이 좀더 맛있는 급식, 건강한 급식 이런 것도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지속적인 실생활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남교육청은 학교 급식 연구소를 활용해 학교 급식 기구 미생물 검사와 식재료 방사능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학생 식생활 실태 분석과 같은 급식 정책 연구도 수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